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와인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마시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이 워낙 와인을 좋아하시고 저도 뭐 관심이 없지 않아서 항상 부모님하고 제 가족 식사 때 같이 마셨었습니다. 20대도 계속 마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와인을 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샵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소믈리에 시험도 보고 그러다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 테라로사라는 엄청 큰 유명한 카페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테라로사 방문객들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그런 와인. 가격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테라로사 커피가 이제 원두 퀄리티로 내세우는 그런 카페인데 향미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 향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테라로사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와인도 그런 향으로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손님들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와인들을 갖다 놓고 팔자 해서 샵도 여기에 오픈을 하게 됐고, 제가 마셨을 때 맛있게 마셨던 와인, 제가 마음에 드는 와인만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게 저희 그 철학이기도 해요. 저희 샵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저희 샵 안에 있는 셀러 룸이에요. 온도 습도 조절되고 있는 방인데 지금 색깔 보시면 좀 특이하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빛과 갈색빛깔 나는 와인도 있는데 이게 흔히 디저트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3대 디저트 와인들도 있고요. 이제 구할 수 없는 그런 빈티지나 그런 더 이상 시중에 나오지 않는 그런 와인들도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셀러에 300종 이상의 디저트 와인을 가지고 있는 와인샵은 아마 저희 샵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고객은 기업 고객이죠. 이 스타벅스 손님 상대로만 해서는 매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샴페인은 조금 쉽게 접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도 있어요. 저가부터 아주 고가까지 다양한데 얘는 에글리 우리에라는 그 샴페인이에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한 샴페인인데 뭐 기포도 굉장히 세고요. 기포의 지속력도 좋고, 뭐, 이런, 올해 한 8년 정도 오크 숙성을 시켰다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풍미도 진하고 좋습니다. 뒷맛도 아주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에글리 우리에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샴페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샴페인이 음식이랑 그, 매칭할 때 가장 편해요, 사실. 그러니까 한식을 드시든, 중식을 드시든, 뭐, 스테이크를 드시든, 샴페인이 이 기포가 있기 때문에 느끼한 음식, 뭐, 매운 음식, 짠 음식, 이런 기포가 다 잡아주거든요. 우선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 계획은 제가 해외에 이제 친분 있는 와이너리에 가서 직접 와인메이킹에 참여도 하면서, 그렇게 저희 제 이름이나 셀럽의 이름을 건 와인을 만들고 싶은 게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점을 넓힐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셀럽이라고 찍힌 그런 와인을 만들고 싶어요.